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자,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골만 때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심장까지 때려버린 걸크러쉬 그녀들. 국가대표 선수들 못지않게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면 축구선수인지 배우인지 예능인지 다큐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바로 골 때리는 그녀들의 배우 이영진, 정혜인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배우다. 배우다, 배우다. 네. 와, 우리 영진 씨랑, 영진 씨 최파타 처음이시죠? 네, 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옛날에 어디서 봤지? 저희가 예. 그 영화 예. 시사회 때 봤나? 아니요.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 아, 거기서 저희가 같이 작품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때 영화사 예. 대표님 역할이었고 예, 예, 예. 제가 이제 예. 그 주인공 역할이어서. 예, 예. 저기 뭐 그때보다 살이 엄청 빠졌네요. 그때보다 살이 네 많이 빠졌어요. 네, 너무 많이 축구 때문에. 예. 와, 역시 우리 혜인 씨는 처음이에요. 네. 예. 아우, 내가 혜인 씨를 직접은 못 봤는데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봐서 굉장히 개성 있는 얼굴이다라고 아유, 생각했었는데 그쵸? 어떤 드라마 쓸 때가 봤을까? 시지프스? 머리가 짧았을 예예 예, 짧았을 때예요. 짧았을 예. 때는 루갈. 아, 하여튼 굉장히 개성 있는. 아, 네. 그 자 그럼 일단 우리 최파타 첫 출연이시니까 우리 영진 씨부터 저 카메라를 보고 네 아주 귀엽게 섹시하게 러블리하게 강하게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축구 선수를 겸하고 있는 배우 이영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근데 오늘 또 레이스를 또 이렇게 반전의 매력을 주셨나 봐요. 네. 제가 네. 최근 2년 동안 너무 추리닝만 입고 추리닝만 입어가지고 안 입었던 여름 옷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럴 때 냉큼 맞아요. 입었습니다. 이런 기분 이해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거나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입었던 여름 옷을 빨리 입고 빨리 꺼내 입어야 돼요. 입고 뭐 한번 빨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우리 혜인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축구선수의 삶을 살고 있는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혜인 씨. 축구선수요? 좀, 예, 예, 좀. 아. 그렇죠? 이렇게 머리까지 그러니까 좀 얼핏 보면 외국 축구 선수. 아, 우리 한정희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두 분 골대녀에서는 완전 선수 느낌이신데 오늘은 완전 본업으로 복귀하신 듯 스타일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 이런 반전의 어떤 멋을 좀 보여드리고 싶죠. 가끔은. 네. 화면에서는 너무 이제 너무 축구 선수니까 딱 나왔을 때는 어떤 배우의 여자의 아우라를 좀 뽐내고 싶은. 네, 제가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네. 계속 이제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주황색 유니폼밖에 없으니까 좀. 근데 유니폼이 너무 예쁘다는, 너무 잘 어울린다는, 찰떡이라는. 네. 배우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점점 축구 선수로 각인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아니 근데 영진 씨는 네. 그러면 엄청 연습을 하나 봐요.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원래 그러면 축구 선수처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뛰면? 정말 많이 먹거든요. 정말 평소에 먹던 양의 거의 한 두 배 정도는 이제 늘었어요. 먹는 예, 양은. 예. 근데 뛰는 양이 확실히 많다 너무 보니까 많이 뛰니까. 이게 살은 안 찌고 점점 이렇게 근육은 늘고. 네. 지금 체지방률 몇 프로예요? 지금 17%인가 나왔어요. 아, 근육량이. 예, 근육량이. 예, 예, 원래 예, 한 자릿수였거든요. 예, 예. 며칠하고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지금 근육량이 17%고 지방량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엄청 낮으실 것 같은데. 네. 자, 박복경님이. 신랑이랑 왕찐 애청자예요. 드라마도 잘 안 보는데 수요일 골대녀만큼은 꼭 보고 있어요. 신랑은 혜인 씨, 영진 씨 찐찐 팬으, 찐찐으로 왕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팬들이 많이 생겼을 때는 사실 엄청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왜죠? 그러니까 물론
꼭 우승팀이 다는 아니지만 아까 영진 씨가 들어오자마자 자랑한 거 우리가 1등했어요. 우승했죠. 예, 그러니까 배우팀이 우승을 한 거야. 네. 와 울었겠다. 예. 거의 이런 오열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간의 막 모든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그랬나 봐요. 저도 제가 그렇게 울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마지막 휘수를 부는 순간. 정말 그 필드 바닥에 엎드려서 네. 꺼이꺼이 울어가지고 사실 그 장면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와닿잖아요. 혜인 씨도 울었어요? 아니요. 저는 집에 가서 이게 실감이 나서 뭔가 그 단상에 올라갔는데도 우승한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을 너무 얼떨떨했구나. 네. 예. 그래서 언니 우는 모습 잘 지켜보다가 집에 가서. 근데 이제 배우팀들도 그렇지만 거기 나온 팀들이 다 진심이고 다 열심이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열광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팀의 팬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우팀이 처음에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죠. 네, 제가 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일 먼저 액션리스타라는 팀이 예.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 이전 2패로 탈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더 그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미리안 티님이 점심시간인데요. 여자 해컴 혜인 씨 보려고 점심도 패스했습니다. 제 점심보다 혜인 씨 보는 게 더 값진 일이거든요. 하하. 골대녀 보고 입덕하게 돼서 혜인 씨 나오는 건 다 챙겨보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컴이 백컴 혜인 씨. 예. 네. 와 앞에 백컴이 붙었다는 건 이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너무 가문의 영광이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해컴 해컴 그래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네. 혜인 씨라고 안 하고. 제 성함은 잘 모르시는 예, 예, 것 같고. 예. 보통 해컴 해컴 이렇게 그럼 불러주시는 이름을 것 바꿀까요? 이번 기회에 괜찮은 것 예, 같아요. 정해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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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하세요. 아니면, 정해컴입니다. 아니면 정을 떼고 그냥 해컴이에요. 그죠? 해컴. 해컴. 예. 해컴. 배우로 출연해도 이제 출연에 딱 해컴. 그럼 두 분이 FC 액션이스타에서 같이 축구한 지는 얼마 됐어요? 제가 이제 혜인 씨보다 더 늦게 아 그래요? 예, 들어왔거든요. 주장이시잖아요, 거기. 네. 그런데 예. 제가 혜인 씨보다는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시즌2부터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그때가 21년 10월이더라고요. 아, 벌써. 네, 예. 그래서 2년 정도 2년. 된 거죠. 아니 근데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주장이 있었고요. 그 예. 주장하던 친구가 이제 본업이랑 이런 문제로 이제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 주장을 하라고 하셔서 주장을 아 그냥 감독님이 네. 주장해. 근데 이제 감독님은 딱 보이시거든. 딱 그 느낌이 아마도 제가 예. 나이가 제일 많아서 아니 그것보다 요즘은 뭐 이렇게 그 아이돌 리더들도 꼭 그 나이가 많은 친구가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딱 이제 영진 씨 보고 하라고 했을 때 어떤 스타일의 주장이에요? 좀 이제 좀 뭐 칼같이 냉철한 주장? 아니면 계속 다독이고 왜 따뜻하고 편안한 주장? 뭐 우리 영진 씨는 어떤 스타일의 주장 같아요? 우리 해컴 씨가. 언니는요. 네.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강하고 냉철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영진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주장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이렇게 느껴지면서 네. 다독이나 봐. 안아주고. 네. 맞습니다. 그냥 몰아치는 주장도 또 있잖아요. 네.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몰아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다독일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좀 멍청했을 때도 있을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엉뚱할 때도 있었던 것 우리 같은데. 우리 이영진 네. 주장은 주로 뭘 많이 챙겨줘요? 엄마 같이 챙겨주세요. 보통 그냥 음식 먹을 거에서부터 그 뒤에 리커버리까지 다 그리고 혹시나 뭐 뒤처지는 친구들 있거나 하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챙겨주건 아니면 밖에서 따로 만나서 언니가 다독여주던 이런 식으로 저희 액션이 엄마 역할을 언니가 다 해주지 않았나. 아니 지금 이제 모습을 보면 엄청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 영화 찍을 때랑은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또 주장이 또 제일 많이 뛰잖아요. 막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약간 몸도 고생이고 마음도 좀 고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주장이 되면서 좀 책임감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인데 그래도 실력적인 면으로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두 분은 이제 보통 축구 경기를 볼 때 예전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전에는 축구 경기를 보면 저걸 뭐 굳이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저기 망에 넣겠다고 저럴까. 아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골 넣으면 막 좋아하고 그냥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관심 없고 그치, 넣었다. 그치. 결과. 넣었다. 이제는 그런 전술이나 이런 게 보이는구나. 보여요. 어떻게 빌드업을 했고 어떻게 크로스가 올라가고 슈팅을 뭐 인사이드로 찼는지 가마 찼는지 칩샵을 때렸는지 뭐 이런 게 보여요. 너무 전문 용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해컴 씨도 그래요? 네. 예. 전에는 그냥 정말 재미로만 우리나라 경기를 봤다면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좋아하는 플레이의 팀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아 나도 한번 저렇게 움직여봐야지 라는 생각이 좀 공부하는 식의 경기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볼 때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고 막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스톱해서 딱 정지해서 보고 이야. 예. 그럼 그 요즘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장 되시고 네. 해트트릭도 하시고 예. 어제 뭐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재밌게 봤죠. 손흥민 선수의 그 경기를 계속 좀 보고 또 보고 이러진 않으세요? 보고 또 보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번리와의 경기였나요? 그 거의 70m를 혼자 질주해서 골 넣었던 장면. 남자친구도 좋아요? 축구를? 아니면 너무 이제 축구 얘기해서 또 싸움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 원래 저를 축구를 강력 추천했던 게 이제 남자친구긴 한데 지금은 저한테 듣죠 소식을. 지난밤에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 했다고. 아 그래 이제 이렇게 같이 축구를 해보신 적은 없고요. 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기 축구 같은데 영지 씨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이겼어요. 이기고도 남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우리 해컴 정혜인 씨는 팀의 이제 에이스, 팀의 최다 출장, 최다 득점, 최다 도움, 최다 공격 포인트 등 기록이란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에이스의 무게. 뭐 주장만큼 무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무겁지 않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가끔은 좀 벅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몸이 잘 돼, 그러니까 풀리는 날이 있고 안 풀리는 날이 존재하는데 특히나 안 풀리는 날일 때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제 뒤에는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 뒤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두 분이 전화나 이런 거 자주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경기 뭐 연습 말고도 따로 시간은 좀 가지세요? 그렇죠. 보통 저희가 처음에는 약간 SNS에 이런 전술 같은 것들 세트피스 이런 게 있으면 서로 공유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전화통화로 뭐 전술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이 팀 만날 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리고 또 만나면 또 실제 같이 축구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진심인데 그럼 이제 나의 몰랐던 춤이나 어떤 그 특기를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제 어쨌거나 이제 계속 경기는 계속되어야 되고 또 우승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거기에 끼어 넣는 것입니까?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팀에 민폐를 끼치기 싫다는 마음이 그런. 제일 컸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온 다음부터는 무조건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숙제처럼 생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재능 발견일 수도 있는 거네. 또 할 줄 알면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실 도중에 포기한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죠. 너무 이게 안 맞고 너무 하는데 안 되고 괜히 민폐만 끼치고 부상만 당하고 이러면 이 마음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골대녀에는 그런 친구들보다 이제 본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차하거나 아니면 부상이 조금 길어져서 잠시 쉬고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죠. 근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셨으니까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무조건 그냥 저돌적으로 가다가 마음이 앞서가지고 다치면 이게 큰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몸을 사리는 법도 배웠을 것 같은데. 제가 저희 팀의 부상 담당이에요. 정말. 네. 뭐 시작하자마자 햄스트링 끊어지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갈비뼈 이제 골절이 있었고 최근에도 갈비뼈 약간 실금이 있는 것 같고 인대, 무릎 인대라던가 발목 인대라던가 부상 담당이었고. 근데 이게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 두렵지 않아요? 자꾸 이제 볼이 오거나 와 볼을 쫓을 때. 그게 축구의 매력일 수도 있고 마력일 수도 있는데 뛰는 동안에는 그 그런 걸 잊어버리는구나. 네. 골대녀가 사실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멤버들의 진심이 이제 통한 것 같은데. 그 이영지 씨는 처음에 훈련한 멤버들 보면서 예능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었다면서요? 뭐 비슷한데 예능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보다 약간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운동을 워낙에 좀 기피하는 스타일이었고 좀 겁이 많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운동을 싫어하는 깊이. 네. 깊게가 아니라 깊이. 네, 깊이. 예, 깊이. 깊이.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혜인 씨만 봐도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막 한 개라도 더 배우려고 어떤 하나의 기술이라도 더 습득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저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한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한다고 되는 건지. 그리고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걸 할 수 있으면 이게 재밌어지는지. 그래서 혜인 씨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었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정혜인 씨는 굉장히 운동선수가 꿈이었다면서요. 네. 와, 이런 운동선수가 있었다면 난리가 났겠네요. 감사합니다. 오. 아니 근데 어떻게 운동선수가 꿈이었는데 배우가 되신 거예요? 외모 때문에 운동선수를 하게 내버려두지 않아. 저 빛나는 미모 때문에 뭐 이런 거였나요? 네, 우선은 운동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이제 많이 일단 공부를 좀 하라고 하셔서 학업에 집중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신기하게 계속 좋은 쪽으로 연락들이 오다 보니. 조금 처음에 모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붙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 혜인 씨 해컴은 현대무용, 승마, 예, 뭐 취미라는 스포츠도 엄청 많다고 근데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한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야, 저 경지가 내가 죽을 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아. 정말 저랑 같이 축구하고 그 다음 날은 저는 아, 너무 힘들다. 헤이나 뭐해? 서핑하고 있는 친구예요. 오, 대단하다. 그리고 뭐 같이 축구하자 오후 4시에 뭐 약속 잡아놓으면 집에서 밥 먹고 나왔을 때 아, 언니 저 승마하고 왔어요. 이예요? 아니요, 저 아이예요. 아이예요? 네. 아이도 저럴 수 있구나. 저도 예, 아이인데 예. 제가 아이의 표본이죠. 저도 아이인데 예. 그렇게 막 축구 연습하고 그 다음 날 또 승마 가고 막 서핑 가고는 아니 뭐 나이를 떠나서라도 예 와 오늘 뭐 정말 두 분의 축구 선수를 모시고 좀 그 예 그 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하고 막 어땠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4부에서 또 얘기 나눠볼 건데요. 축구의 진심인 이영진 씨가 추천해 준 곡을 들어볼게요. 권진아 씨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이 노래 추천 이유는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운전하거나 이제 저희가 훈련하거나 뭐 이런 데 좀 이동 거리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땀 흘리고 막 숨이 가쁜 운동을 하다가 차에서도 막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약간 좀 힘들어. 네, 예, 그래서 예. 저를 조금 캄 시켜주는 노래로. 네, 잘 그러니까 멜로디만 들으셨나요? 아니요, 가사도. 가사도. 네. 가사는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이거는 약간 뭐 연애 감정에서 느꼈을 법한 가사들이긴 한데
그게 꼭 연애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약간 진심이라는 그 단어들도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바보가 되는 마음도 사실 또 알겠고 네. 잘 들어볼게요. 자, 이 곡 들으면서 두 분에게 궁금한 점 목격담 있을까요? 혹시 미담 뭐 이런 거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권진아 씨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캐파타 초대석 오늘은 축구선수로 소개를 할까요? 배우로 소개를 할까요? 축구선수이자 배우 이영진, 정혜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니까 예, 한번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자, 장지웅님이 작년에 정혜인님 이태원에서 치타님이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포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진 요청하고 싶었는데 너무 걸크러쉬라 쉽게 못 다가갔네요. 저도 축구선수 출신인데 킥 능력이 확실히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이분은 남자분이신 것 같죠? 장지웅 씨? 네. 예. 그러니까 걸크러쉬라는 얘기 좋아해요? 네, 근데 예. 좋은데 네. 조금 성격이랑은 생각보다 또 달라서 성격은 어때요? 아, 성격은 예. 좀 많이 겁이 많고 소심하고 좀 조용하고 이런 그냥 약간 스타일. 약간 모질라 이런 스타일인데 생긴 모질라. 게 예. 그래서 생긴 건 굉장히 진짜 걸크러쉬가 너무 멋있는 그래서 제가 아마 화면에서 보고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 그쵸? 딱 배우하기 좋은 얼굴. 아니 보기에는 되게 좀 약간 지적이고 약간 허튼 소리 안 할 것 같고 그런 친구인데 진짜 다정해요. 예, 예. 진짜 그리고 모두에게 굉장히 친절한 타입이고 성불이에요. 별명이. 성불? 네, 뭐 약간 이렇게 너무나 너무 친절하고 너무 착하고. 근데 그 이태원에서 이제 그 치타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혜인 씨가 그때. 아주 올 블랙에다가 네. 블랙 자켓에다가 저기 머리도 네. 올백으로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성불인 걸 어떻게 아니냐 가죽 자켓까지 입었다며 예. 그때는 또 심지어 머리가 블론드였어가지고 예, 예, 예. 아이고 아, 그 노란 머리 때?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또 네. 이렇게 외모를 꾸밀 때는 좀 그런 게 끌리는군요. 네. 그런 게 이제 본인한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치.
너무. 근데 키도 크고 이래서 아마 저도 말 못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수미 씨가 영진 언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로 유명한 배정훈 PD님이랑 연애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배 PD님이 행운의 부적처럼 영진 언니의 포토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던데 언니도 지갑에 남자친구 사진 넣고 다니시나요? 두 분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세요. 아 그래요. 우리 영진 씨도 그 남친 사진을 넣고 다니시겠죠. 이렇게 어? 그 지갑이 없습니다. 아 마음속에 마음속에 아니면 타투로 네. 타투로 아니 네. 마음속에 항상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 안에는 항상. 근데 저도 그 영진 씨가 PD님이랑 이제 사귄다는 얘기를 아주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몇 년 되셨어요?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와 연애 7년이면. 결혼 7년이랑은 좀 다르죠. 엄청 뜨겁죠. 예, 포토카드 네. 가지고 다니실 만하죠. 예. 7개월 같은 7년째 만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7개월 같은 7년. 이건 뭐 사랑이네. 그렇죠? 어떤 사람 말 안 통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7분 만나도 한 7개월 만난 것처럼 지루하고 막 계속 핸드폰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7개월 같은 7년을 예. 근데 우리 해컴 씨도 해컴이래 자꾸 혜인 씨도 네. 배정훈 PD님을 보신 것 같아요. 네. 예예예. 두 분의 모습을 보면은 7년이라는 정말 그 긴 시간이 느껴지지 않고 사귄 지 7일밖에 안 된 분들처럼 눈에서 특히 PD님은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세요. 아니 아까 우리 배 PD님이 라디오 스튜디오까지 데려다 주셨다고 예? 그래도 노래 나갈 때 어머 영진이 물 좀 챙겨주라고 이런 문자 보내셔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건희 PD한테 톡을 했나 보죠? 영진이 물 좀 챙겨주라고. 목이 잠겼었나? 왜 장미꽃으로 좀 꾸며놓을 거 그랬네. 우리 배 PD님이 장미꽃을 갖고 왔다면 여기 좀 꾸며놓을 걸. 예, 예. 뭐 대단하네요. 예. 뭐 남자친구 자랑 한마디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고요. 그냥 정말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저게 네. 너무 좋은 네. 경지죠. 그렇죠? 편하고 좋고. 그래서 예. 제가 그냥 뭐 결혼은 안 했지만 반려인이라고 하는 예,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느껴가고 있어요. 너무 멋집니다. 네. 좀 뭐 부럽기도 하겠어요. 우리 혜인 씨도. 네. 예. 저도 언니 같은 이런 연애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랑을 하고 싶고. 혜인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요? 예. 저는 일단 눈이 예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눈에 어떤 뭐 쌍꺼풀 있고 없고 이건 아니고 눈에서 느껴지는 그 뭐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쁜 눈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예쁜 사람들은 그 상대방 뭐 이렇게 남자 예쁘고 이런 거 안 따지시는데 이분은 네. 또 본인 저렇게 예쁘게 생겨서가지고 얼굴 보는구나. 네. 그럼 우리 영진 씨는 얼굴 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저는 이제 배 PD님 얼굴은 좀 모르니까. 예. 배 PD님이 아마 이 라디오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얼굴 보죠. 아 네. 잘생기셨구나. 네. 제 취향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뭐 눈이 예뻐요? 눈도 예쁘시고 훈남이세요. 예. 되게. 이제 너무 오래 봐서 이제 어떤 조형적인 미모를 이렇게 생기셨구나. 오 너무 남자답게 생겼다. 예. 약간 매섭게 생긴 눈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소에서는 되게 사람 좋은. 네. 되게 다정다감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우리 영진 씨를 이제 포토카드 넣고 다니고 여기 앞에서 이제 또 혀 짧은 소리야. 영진이 목말라 이러면서. 우리 영진이 물 좀 챙겨주세요. 뭐 이런 거죠. 높겠네요. 네. 자, 7981님이 이혜정 씨 너튜브를 봤는데 이영진 씨 집에서 액션이스타 멤버들이랑 홈파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두 분 다 마늘을 못 자르시던데 축구만큼 요리 재능은 없으신가 봐요. 저는 잘 잘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마늘을 왜 못 잘라? 어떻게 자르는 건데? 마늘. 이렇게 편마늘을 예. 자르는 건데 예.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은데 그때 렌즈를 좀 안 꼈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얇게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진짜
진짜 못하더라고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요리를 예 우리 일감이 그럼 어떻게 먹어요? 보통? 저는 보통 이제 나가서 먹거나 먹거나 시켜 먹거나 이제 엄마가 반찬해 주신 거 먹거나 아니면 뭐 밀키트 같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는 거를 조리만 하거나. 그렇군요. 아 그치 요리라도 못 하셔야지 너무 또 완벽하면. 네 좀 좋았어요. 예 마늘을 못 자르길래 아 사람이다 얘도. 영진 씨는 그럼 잘해? 아, 저 못하죠. 이렇게 이쁘신 분은 또 못하셔도 됩니다. 예, 뭐 배피디님이 잘하시겠죠. 아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예. 자, 3202님이 제가 여고괴담 모든 시리즈 다 보았는데 영진님은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혜인님은 여고괴담 5편에 출연하셨더라고요. 두 분 다 여고괴담이 데뷔작인데 가끔 보고 싶을 때 챙겨 보시나요? 아, 또 이런 인연이 있네요. 예. 여고괴담 우리 영진 씨 엄청나게 존재감 있었죠. 아 근데 혜인 씨도 네. 여고괴담 5에 저는 이제 공개 오디션 통해서 단역으로 출연을 했었고요. 그래서 출연을 한 거긴 한데 언니만큼의 그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걸 아셨었어요? 잘 몰랐다가 최근에 네. 어떻게 보다가 아이고 알아서 네. 그때 물어봤을 거예요. 너 여고괴담에 나왔었어? 라고 물어봤었죠. 영진 씨는 여고괴담 가끔 보세요? 못 보죠. 아 왜요? 왜냐면 이게 첫 작품이어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너무 신선하고 예쁘잖아. 그렇죠? 그때 보면 또. 근데 그게 또 그래 제 지금 노화된 모습을 인정하기가. 그랬는데 그래도 최근에 본 게 그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20주년 그 상영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되게 부족하고 되게 모자른데 또 나름의 신선함이죠. 네, 저때 그렇죠? 나는 되게 순수했구나. 그리고 저때 되게 예뻤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슬펐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간이 지나야 자신을 좀 예뻐해 주는지. 그때 당신은 막 전기에 나가라 막 이러고 막 그잖아요. 뭐 드라마 하면 막 너무 싫고 막 왜 저래 왜 저래 했는데 그게 시간 때문에 좀 마음이 넓어지는 건지 저땐 참 어렵구나. 저땐 참 그래도 예뻤구나. 그때 스스로를 좀 예뻐했다면 조금 제 스스로한테 관대하고 저를 좀 더 사랑했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참 야박해요. 그렇죠? 9233님이 축구가 연기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있겠죠. 호흡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그 지구력 뭐 해내는 거 뭐 그쵸 어떤 근성 이런 확실히 것도. 체력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거를 왜냐면 제가 축구하기 전에는 작품을 할 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운동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네 전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골대녀를 봐주시는 스태프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정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때 뭐가 좋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스태프분들이랑 더 빨리 친해지기도 그렇군요. 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확실히 그 미생에서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모든 일을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체력을 챙겨야 한다. 뭐 체력은 이제 뭐 남들 부럽지 않게. 네. 박이영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정혜인 씨가 피부 비결이 효모, 맥주에 들어간 효모라고 해서 그거 핑계대고 열심히 마셨는데 푸석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혜인 씨는 그냥 타고난 거죠? 아, 우리 혜인 씨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도 못 마시지는 않는 편인 것 같고 좀 빨리만 안 마시면은 소주로는 두 병은 마시는 것 같아요. 엄청 잘 마시는 거네. 아, 그거는 피부 비결이 맥주예요? 이 맥주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셔서 그런지 항상 전날 한 잔 하고 샵에 간 날엔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혜인아 너 어제 맥주 마셨어? 그래서 왜 언니? 피부가 맑고 좋아? 네. 아 그럼 맥주네. 예. 와 맥주를 또 효모라고. 예. 오. 효모를 이제 바르거나 먹거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맥주로 마시면. 네.
근데 이분은 그냥 푸석 계시네. 너가 잘못한 거야. 네, 최혜영님이 네, 이영진 씨 라디오에도 관심 많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어떤 프로를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 꿈꾸는 시간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심야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낮에 예, 힘 있게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새벽 새벽에 네, 밤에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나레이션은 그거는 좀 그럴까요? 네. 아, 네. 그것도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밤에 잠이 별로 없어요. 아침잠이 많은 편이어서 새벽에 항상 이렇게 SNS 보면서 누군가가 어떤 하루를 보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아, 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라디오에서 누군가와 나눈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때도 차분히 진짜 예. 9148님이 예전에 정혜인 배우님의 행복은 가족이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막내 동생한테 많이 혼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대로이신가요? 혼난다기보단 저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고 동생은 조금 더 매트한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는 많이 혼나고 막내 있고요. 막내 동생이 여자? 네, 저희는 세자매고 예. 막내가 99년생. 세자매예요? 네.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같이 사세요? 아니요, 저 다 따로 사요. 아, 다 따로? 네. 오. 그래서 재밌는 거야. 와,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 정혜인 씨가 얼핏 보기에는 이제 이미지 때문에 애교가 없으실 것 같은데 애교가 많으시군요. 네. 예. 근데 이제 막내 동생은 애교가 없고. 네네네. 그래서 말하다 보면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혼나요? 혼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동생이 약간 스킨십에 쑥스러워하는데 볼에 뽀뽀 쭉 하면은 혼나고. 그렇지. 왜 이래? 네.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도 좋아하는 거죠. 0310님이 이영진 씨 노래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복면가왕에서도 인상 깊었고요. 매거진 스타라는 노래 날씨 좋을 때 즐겨 듣고 있어요. 근데 또 노래는 안 내시나요? 목소리 진짜 유니크하고 예뻐요. 우리 이영진 씨가 또 노래도 하셨어요? 복면가왕에서? 네. 오. 근데 바로 떨어졌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매거진 스타라는 노래를 하신 거예요? 네, 예전, 아니, 그, 복면가왕에서는 다른 노래를 했었고요. 예. 매거진 스타라는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뮤지션 분들이랑 그냥 재미삼아 이제 낸 적이 있었죠. 그렇구나. 복면가왕에서는 어떤 노래 하셨어요? 그때 그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라는 노래랑 그리고 그 신해철, 고 신해철님의 재즈카페. 어휴, 다 멋진 노래만 하시네. 그리고 똑 떨어졌죠. 금방 알아보시던가요? 예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예예예. 예. 근데 목소리 듣고 진짜 가수다 뭐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뭐 아이돌이다 뭐 가수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배우다 뭐. 배우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가수로는 호란 씨랑 그 느낌도 있을 수 있겠다 목소리나 이런 게 호란 씨. 아니야 이런 얘기들 조금 있었고 근데 호란 씨 아니야 나올 정도면 노래 엄청 잘하는 건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소절 네.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러면 매거진 스타 끝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아, 네 저야 감사하죠. 예예 예, 네. 그래요? 자 일단 오랜만에. 광고 듣고요. 네. 자 키파타 초대석 배우 이영진 씨 정혜인 씨 해컴과 함께했습니다. 벌써 막 이제 우리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각이 몇 시예요? 네, 우리 해컴 씨. 네. 시간 빠르다. 우리 DJ처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진 씨. 지금 네, 시각? 지금 시각 1시 52분입니다. 네. 자, 오늘 진짜 두 배우분과 함께 축구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것에 열정적으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얘기하시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예, 앞으로 골대녀 더욱더 많이 네, 애청할 거고요. 우리 끝곡으로 아까 이영진 씨의 이제 매거진 스타 들을 건데 두 분 이제 작품 활동 계획도
있으실까요? 뭐. 네, 저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네. 드라마가 있고요. 아마 10월 달부터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드라마 찍는 거 장난 아닌데 어떻게 병행이 될까요? 네, 다행히 예. 분량이 아주 많지 않아서 예. 또 예, 좀 지방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그렇군요. 네. 우리 해컴도 이제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에서 굉장히 개성 있는 네, 마스크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끝곡으로는 이제 약속한 대로. 이 노래가 있어요 하셨는데 있습니다. 예, 이영지 씨의 매거진 스타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자주 봬요. 많이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Hello, hello, hello.